21만 7,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레셀입니다. 러셀, 은는 동사는 2006년 3월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와 생산 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음 중고 반도체 증착 장비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개조, 업그레이드하여 재판매하는 리퍼비시먼트 앤드 레로피트 사업을 영위함. 동사는 반도체의 방막을 부착하는 증착 장비에 특화된 반도체 중고 장비 업체로 업체 인지도 및 기술력, 가격 경쟁력 등에서 주목받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하이제 3호 기업인 수목적과 합병함 대시 주요 제품군은 반도체, LCD, OLED의 후방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중고 장비 리퍼비시와 원재료 생산 공장의 생산 자동화 설비임 대시 200mm 및 300mm 방막 증착 반도체 장비를 주로 제작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 매그나칩 등이 있음. 재무 대시 무인 운반차의 국내 판매 증가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신규 설비 투자 지연에 따른 증착 장비의 공급 감소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원가율 하락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파생 상품 평가 관련 금융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제조업 전반의 자동화 수요 확대에 따른 무인 운반차의 공급 증가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 및 설비 투자 축소 등으로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러셀의 시가 총액은 1,26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러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98위입니다. 러셀의 상장 주식수는 3181만 2천 주입니다. 러셀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러셀의 퍼은 77.7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4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3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3배, 18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 원, 56억 원, 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 원, 61억 원, 38억 원입니다. 러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1번지 32%이고 유보율은 1604.7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3.3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4-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3.53-0.3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의 2023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85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93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러셀은 거래량 54만 68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13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만 1,192주, 한국증권에서 4만 9,624주, 미래에셋증권에서